있으니까. 목표를 포착했다. 와, 상대 라이너 특히 박해요. 아, 이거 다네. 아나 다운. 라인 솔지. 아나 없어요. 상대 아나 없어요. 어 뭐야? 상대 라이너 특히 썩어요. 메이 벽이 있는데. 상대 3명 없어요. 호그 좀 호그 개피. 메이만 메이만. 메이 로시오. 루시오도 다운. 이걸 쳐. 아 나이스 점프래. 어 뭐냐 점프래? Something. 여러분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면 이런 여기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쳐서 들어오시면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런 페이지가 있는데 내려보시면 18세 이상인지 물어봐요. 마음만은 18세 클릭하시고 아 영상 딱 보고 어? 눈쟁이 끝까지 다 보고 어? 눈쟁이 개워졌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 투표 딱 클릭해주면 분 투표는 끝납니다. 아 그 봇이냐고 물어보는 거 나오거든요. 그거는 넘겨주셔야 돼요. 봇이 아닙니다 하고 뭐 이미지 클릭하라면 그 상황에 맞는 이미지 같은 거 클릭하면 투표가 끝납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체크 표시되고 되면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투표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클릭 한번 하고 투표 딱 파서 파파 하면 되는 건데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만 18세 아까 인증 나오잖아요. 18세 이상이시잖아. 마음만은 전부 18세 이상이시고 그거 클릭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투표. 어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 대회의 규정도 있어요. 보시면 행운의 주인공이 되려면 일주일간의 업로드 기간이 끝나고 나면 투표가 시작됩니다. 라스트 클립 스탠딩 우승자가 되려면 해당 작품의 득표수가 가장 많아야 하므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투표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보입니까? 가족과 친구들. 가족. 지금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가족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마음에 안 들면 투표 안 하셔도 돼. 영상을 한번 보고. 난 그냥 내 거 뽑아달라고 안 해. 보고. 와 눈쟁이 개쩐다. 그러면 이제 뽑으시면 돼. 굳이 뽑아 이렇게 강요 안 하잖아요. 여기 들어오셔서 정크 영상을 한번 보신 다음에 아 개쩐다고 판단이 되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일은 그냥 일요일에 가족분들하고 잘 보내시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아 눈쟁이 쉣 아 컴퓨터 바꿔줘야 되는데 하고 아 딱 휴대폰으로 딱 들어가지고 한번 바꿔주고 거기에 집에 컴퓨터 가지고 한 번 더 찍어주고 가족한테 말하고 아 우리 눈쟁이랑 놈이 있는데 컴퓨터 좀 바꿔달라는데 이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고 해서 부탁하는데 한 번만 해주라. 휴대폰 부모님 휴대폰하고 동생 휴대폰하고 형 누나 휴대폰하고 뭐 언니 휴대폰하고 오빠 휴대폰하고 해가지고 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게 아마 자고 일어나면 한 1000표 정도 돼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눈쟁이에게 라이젠 사주기 컨텐츠